네, 안녕하세요. 오토소닉스 소닉입니다. 이번 방송은 BMW G4 사전계약이 시작이 됐어요. 사전계약이 시작이 되고 나서 신차 출시 가격과 옵션을 보고 정말 생각지도 않게 뽐뿌를 받고 있는 BMW G4에 대한 방송입니다. 어느 부분에 뽐뿌를 받고 가격이 어떻게 나왔고 옵션은 어떻게 장착되어 나왔는지 이 부분을 이미지를 보면서 하나하나씩 차근차근 살펴보는 그런 시간입니다. 보시기 전에 오토소닉스 채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BMW G4의 디자인이 공개가 되었을 때 사실 조금 긴가민가 한 부분도 있었어요. 뭔가 BMW의 남성미가 좀 떨어지는 게 아닌가, 너무 뭔가 좀 타협한 느낌이 든다, 이런 느낌 정도 수준이었고, 예상하는 가격 자체가 애초에 7,000만원대에서 8,000만원대, 고사양 모델은 9,000만원대로 나올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일단 제가 가격을 먼저 알려드릴게요. 가격을 먼저 알고 방송을 보는 게 이해가 빠르실 것 같아요. 개소세 할인이 적용되지 않은 가격으로 설명을 해드리면 세 가지 라인업이 나옵니다. 20i의 스포츠 라인과 M스포츠, M40i 이렇게 세 가지 라인업이 나오는데 M40i 같은 경우에는 9,070만원이에요. 예상했던 가격이고 뭐 빠르고 재밌고 뭐 옵션도 좋고 다 좋겠죠. 그런데 30i가 안 나오고 20i가 나왔어요. 20i가 나와서 6,590만원에서 6,790만원입니다. 경쟁 모델인 SLC도 이제 판매 중단이 되죠. 하드탑에서 소프트탑으로 변경된 부분에 대해서 주행하는 밸런스를 맞추기 위해 이렇게 변경을 했을 것이다. 고심 끝에 결정을 내렸을 것이다. 그 부분에 대해서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시트의 위치, 시트 포지션이 앞쪽으로 조금 이동을 했고요. 덕분에 트렁크가 훨씬 넓어졌습니다. 그리고 이 리어 테일램프와 트렁크 라인, 이게 실제로 보면 사진으로 표현되지 않은 그 부분이 엄청나요. 엄청나기 때문에 실제 차를 봤을 때 보여지는 이 G4의 매력적인 부분, 디자인적으로도 충분히 만족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럼플렛 타이어를 포기를 했습니다. 안전을 위해 럼플렛 타이어는 필수다라고 얘기했던 BMW에서 럼플렛 타이어를 빼고 스포츠성이 아주 강한 타이어를 기본으로 달고 나오면서 19인치 휠이 세 가지 라인업 모두 추가가 됩니다. 슈퍼스포츠 타이어라고 해요. 슈퍼스포츠 타이어, 미쉐린 제품이 장착되어 나올 것 같고요. 인테리어를 살펴보면 아주 간결하고 깔끔하고 스포츠카의 인테리어치고 굉장히 훌륭하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헤드업 디스플레이가 기본 적용되었다는 게 눈에 띄는 부분이고요. 스포츠 라인과 M 스포츠 패키지의 가장 큰 차이점이 핸들이에요. 스티어링 휠이 M 스포츠 스티어링 휠이 들어간 모델과 그렇지 않은 모델, 이렇게 분류를 할 수가 있는데 M 스포츠 스티어링 휠 요 하나만 봐도 뭔가 M 스포츠 패키지를 선택해야 될 것 같은 그런 모습이 보여지고요. 앰비언트 라이트, 야간 실내 무드 등이 요 스피커 그릴 쪽에 보여지죠. 그리고 프론트에서는 LCD 모니터 밑에 쪽에 요렇게 띄어집니다. 아예 없는 게 아니라 어느 정도의 야간 조명도 갖추고 있고 가죽 대시보드가 적용되었다는 점, 물론 이제 인디비주얼 가죽 대시보드는 아니고요, 센사텍 대시보드입니다. 센사텍 대시보드. 시트 재질은 버네스카 가죽은 X3와 X4 그리고 X5 30D에 기본 적용되는 가죽인데 기존에 사용됐던 다코타 가죽보다 질감이 더 좋아요. 질감이 더 좋기 때문에 타고 내리기가 조금 불편할 수도 있죠. 그래서 이렇게 끝에 부분에 쓸린다, 이런 점들을 감안할 때 오히려 나파 가죽이나 메리노 가죽보다는 버네스카 가죽이 날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수납 공간도 여기 챙겨놨죠. 조수석에 탔을 때 얼마나 편한지가 BMW G4 같은 스포츠카 로드스터에서는 꽤나 중요한 부분인데, 휠 베이스는 기존 모델 대비 26mm가 줄어들었어요. 근데 전체적인 길이, 앞에서 뒤까지 전체적인 길이는 기존 모델보다 85mm가 늘어났습니다. 더 길어지고 시트 포지션은 앞으로 더 다가오고 하드탑에서 소프트탑으로 변경된 BMW G4의 운동 성능 굉장히 기대가 됩니다. 굉장히 기대가 되고요. 전폭 같은 경우에도 기존 모델보다 74mm가 늘어났어요. BMW 5 시리즈보다 조금 넓은 정도 수준인데, 해외 리뷰를 보면 키가 저랑 똑같은 사람이 있어요. 187cm인 사람이 있는데 천장 공간이 남는다,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일단 실내 디자인에서 가죽 대시보드, M 스포츠 스티어링 휠, 전반적인 디자인을 봤을 때 아주 훌륭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양문형 센터 콘솔을 열면 컵홀더 두 개가 이렇게 딱 들어가 있고요. 전자식 파킹 버튼, 오토 홀드, 어댑티브, 에코 프로, 컴포트, 스포츠, 이렇게 주행 모드 변경 스위치와 스타트 버튼이 이쪽으로 내려왔죠.
그리고 스탑앤고, 파킹 버튼, 그리고 미디어나 이런 각종 버튼들이 있는데 X5에서 보신 것처럼 이 부분이 블랙 하이그로시가 아니라 그냥 무광 재질로 되어 있어요. 빠르게 달리면서 누르면서 기스가 날 걸 생각을 했는지 뭐 좋게 생각을 한다고 하면 뭐 그렇게 되어 있고요. 이 이미지에 있는 거는 M40i 모델이에요. M40i의 소프트탑이 블랙이 아니라 이제 그레이가 적용된 그런 부분이 보이고요. 무광 그레이도 국내에서도 선택사항이 있어요. 물론 옵션가가 추가가 되는데 무광 그레이가 굉장히 예쁩니다. 게다가 이 기본 휠, M40i에 적용되는 휠 디자인도 아주 훌륭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G4 같은 차를 정말 관심이 없었던 사람도 로드스터를 한번 주행을 해보시면 그 매력에 빠지게 될 거예요. 그렇게 출력이 높지 않아도 굉장히 재밌고, 저는 2012년도에 벤츠 SLK를 한 1년 정도 탔었거든요. 1년 타면서 다른 차들이랑 갖고 있으면서 사실 시끄럽고 불편하고 차도 좁고 보험비도 많이 나오고 하여튼 뭐 편한 게 없어요. 재밌다 말고는 그렇게 뭐 딱히 편한 게 없는데 한 달에 두세 번밖에 막상 안 탔거든요. 근데 그 두세 번이 굉장히 강력했어요. 특히 오픈을 하고 분당에서 일산까지 오는데 타고 내리니까 놀이기구 탄 것 같더라고요. 일단 어찌되었건 그런 부분에서 봤을 때 M40i가 정말 매력적이고 정말 재밌고 끝판인 로드스터 스포츠카가 되겠지만 20i도 꽤나 매력적으로 보여집니다. 세컨카나 서드카나 아니면 메인카인데 나는 그냥 이 차의 디자인이나 이런 차를 타보고 싶어서 탄다, 아니면 나이가 좀 있으신 분인데 더 늦기 전에 나는 이런 차를 사보는데 6천만 원대에서 BMW 스포츠카를 경험할 수 있다는 그 매력, 그 부분 때문에 20i를 선택하시는 분이 꽤나 많을 것 같고요. 이 LED 헤드라이트도 기본 LED 헤드라이트가 있고 풀 LED 헤드라이트가 있어요. 이미지에 있는 게 풀 LED 헤드라이트인데 이것도 옵션으로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후미 디자인은 뭐 명불허전이죠. 굉장히 예쁘고 디테일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서 실질적으로 봐서 입체적인 느낌을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계기판도 신형으로 변경이 돼서 나오고요. 아이드라이브도 BMW OS7 최신 버전이 적용되었습니다. 터치도 가능하고 대화형 보이스 컨트롤, 뭐 아이드라이브 컨트롤, 아이드라이브 터치 컨트롤까지 아주 다양한 기능을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스포츠카에 이 정도 옵션을 넣었을 때 6천만 원대 이 가격은 정말 메리트가 있습니다. 옵션을 이제 하나하나씩 살펴보도록 할게요. 일단 실내에서 20i와 40i 둘 다 동일한 시트를 적용을 해줬어요. 이 부분은 20i를 선택하시는 분한테는 정말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외형적인 부분에서 차이가 없다 이렇게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시트 컬러를 꼬냑이나 레드 컬러 이런 거를 선택을 할 경우에 굉장히 멋스러운 인테리어 디자인을 갖게 됩니다. 풀 버킷 시트로 볼 수 있는 스포츠 시트가 기본으로 적용되어 있고요. 20i 엔진은 520i 같은 차량에 들어가 있는 184마력이 아니라 G4에는 197마력 32.7토크의 엔진이 적용이 됩니다. 제로백은 6.6초, 무게가 가볍기 때문에 30i의 출력 정도를 느낄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M40i 387마력의 M40i는 51토크나 돼요. 제로백이 무려 4.1초입니다. 이 차량에서 제로백 4.1초면 정말 재밌을 것 같네요. M40i가 마음은 굴뚝 같은데 부담갖지 않고 뭔가 이런 차를 갖고 싶은 욕심이 있다 이런 점을 봤을 때 20i가 정말 많이 나갈 것 같아요. 인기가 많을 것 같고요. 이 트렁크 공간이 281리터의 적재 공간이 있다고 합니다. 로드스터 치고는 정말 넓은 트렁크 공간이기 때문에 데일리로 사용하셔도 충분히 가능한 그런 스포츠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가장 마음에 드는 옵션이 액티브 크루즈 컨트롤이 적용되었다는 점이에요. 구간 단속 구간이 굉장히 많잖아요. 액티브 크루즈 컨트롤로 속도 세팅을 해놓으면 앞에 차가 오면 자동으로 속도를 줄이고 스포츠카를 타면서도 편한 주행까지 할 수 있다 이 부분하고, 드라이빙 어시스턴트가 기본 적용되었어요. 차선 이탈을 할 때 스티어링 휠에 진동을 주거나 사이드 미러로 옆에 차가 오고 있습니다 이걸 알려주는데 반자율 주행은 빠졌습니다. 근데 반자율 주행이 스포츠카에는 사실 필요가 없어요. 액티브 크루즈 컨트롤만 들어간 것만 해도 아주 훌륭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얘네가 제가 좀 발음을 또박또박 해야 되니까 천천히 말씀드리면 위르 부르 크링 노르트 슬라이페 7분 55초의 랩타임을 기록을 했다 이야기를 하는 거 보면 굉장히 빠른 속도로 돌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일단 스포츠 라인과 M 스포츠 라인 이 두 가지를 설명드리기 전에 20i M 스포츠 패키지와
지포 M40i 이 차량의 옵션 차이 이 부분을 보면 M 스포츠 디퍼런셜, 어댑티브 M 서스펜션, M 스포츠 브레이크 이 주행 성능에 대한 세 가지 옵션과 풀 LED 헤드라이트, 하만 카돈 오디오 요 차이가 있다고 볼 수가 있는데 이 주행 성능에 대한 거를 BMW에서 설명을 한 게 있어요. 그 자료를 한번 보면 M 스포츠 디퍼런셜 고속 코너링 시 구동 토크를 바깥쪽 휠에 전달함으로 보다 고속으로 코너를 탈출한다. 브레이크 기반의 DSC 대비 빠른 반응 속도.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 고속 주행을 하면서 이제 코너를 딱 돌아나가잖아요. 코너를 딱 돌아나가면 우측 바퀴와 좌측 바퀴의 토크 배분을 어떻게 하냐면 보통 DSC가 적용된 차량은 좌커브를 돈다 그러면 좌측 바퀴의 속도를 늦춘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G4에 들어가 있는 M 스포츠 디퍼런셜 옵션이 적용된 차량은 왼쪽 바퀴를 잠그는 게 아니라 오른쪽 바퀴를 미는 거예요. 오른쪽 바퀴에 힘을 더 준다. 뭐 이 개념으로 보시면 쉽게 이해를 하실 수가 있고요. 코너링 시 차량이 뜨는 현상 한쪽으로 이렇게 막 커브를 막 돌다 보면은 바퀴가 뜨면서 막 ESP 작동하고 이러잖아요. 그때 안정성을 더 확보를 했다. 여기 막 도로 패어 있고 여기는 노면 상태 안 좋고 이런 거에 대해서 더 빠르게 적응한다. 이런 부분으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스포츠 라인과 M 스포츠 패키지 옵션을 먼저 알려드리면 스포츠 라인의 기본 적용된 옵션 컴포트 액세스 공통사항입니다. 스티어링 휠이 M 스포츠 패키지에는 M 스포츠 스티어링 휠이 기본 적용, 앰비언트 라이트, M 스포츠 시트, 헤드라이트는 LED, BMW 라이브 콕핏 프로페셔널, 에어 컨디셔닝은 2존, 열선 스티어링 휠, 센사텍 대시보드, 윈드 디플렉터. 윈드 디플렉터는 요거 얘기하는 거예요. 요거 이제 오픈을 하고 주행을 하면 공기가 이렇게 딱 흘러가다가 와류가 생기면서 이 탑승객들 머리가 아주 산발이가 돼요. 실내로 막 공기 다 들어온다고 보시면 되고 주행하는 데 있어서도 저항을 주는데 이 윈드 디플렉터가 적용된 차량은 공기가 이렇게 딱 하고 땅 튕겨서 나가게끔 그거를 이야기하는 거고요. 드라이빙 어시스턴트,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액티브 크루즈 컨트롤 같은 그런 기능, 파킹 어시스턴트가 리버싱 어시스턴트 포함해서 적용이 되었습니다. BMW X5 리뷰 시작하자마자 제가 보여드렸던 그거예요. 전진을 한 거를 그대로 차가 인식을 해서 그 전진한 그대로 후진을 해요. 여성 오너나 막상 딱 가는데 아 이 골목이 아닌데 후진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지? 이럴 때 아주 유용한 기능이 기본 적용. 사운드 시스템은 웬일로 하이파이 라우드 오디오 시스템이 기본입니다. 하이파이 라우드 오디오 시스템은 트위터 미드레인지, 센터 스피커 트위터, 앞 스피커 6개, 뒤 등판에 스피커 4개, 총 10개의 스피커가 기본이고요. 원래 BMW는 운전석과 조수석 시트 밑에 서브우퍼가 있는데 G4 같은 경우에는 뒤 등판에 서브우퍼가 있습니다. 하만 카돈 서라운드 시스템이 적용된 BMW M40i 같은 경우에는 진짜 막 클럽을 방불케 하는 그런 타격감 있는 사운드를 들을 수 있을 거예요. 근데 뭐 해상력을 조금 더 좋게 한다 그러면 저를 찾아주시면 될 것 같고요. 이 옵션이 BMW G4의 스포츠 라인에 적용된 거고 결국 두 차종에서 차이가 나는 옵션은 M 스포츠 디자인, 프론트 범퍼 디자인의 차이, 이 휠 디자인의 차이, 그리고 스티어링 휠의 차이 요 세 가지밖에 없는데 스포츠 라인 가격이 6,590만원, M 스포츠 패키지에 6,790만원, 200만원 갭이죠. M 스포츠 패키지에 들어가 있는 M 스포츠 스티어링 휠이 굉장히 매력적이고요. 지금 선택한 이런 컬러가 있어요. 일부러 제가 이 컬러를 띄워놨는데 미사노 블루. 이 블루 컬러는 M 스포츠 패키지에만 선택이 가능한 컬러입니다. 그런 컬러의 차이 이런 부분이 있고 중요한 부분이 뭐냐면 이노베이션 패키지라고 옵션을 추가할 수가 있어요. 옵션 추가할 수가 있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액티브 크루즈 컨트롤 막상 이게 이노베이션 패키지를 선택해야 가능한 옵션이고요. 풀 LED 헤드라이트와 액티브 크루즈 컨트롤 패키지 해서 180만원을 추가를 하시면 되고요. M40i에서는 60만원을 추가하시면 액티브 크루즈 컨트롤이 기본 사양이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퍼포먼스 패키지라 그래서 M 스포츠 브레이크와 M 시트 벨트 이거는 M 스포츠 패키지 모델에서 선택할 수 있는 옵션인데 추가 비용이 100만원이에요. 100만원이고 무광 그레이 같은 경우에는 230만원이 추가가 됩니다. 230만원이 추가가 돼서 최저가로 구매할 수 있는 가격은 6,590만원,
현실적으로 우리가 구매하는 가격에 있어서 스포츠라인의 이노베이션 패키지를 추가할 경우 6,770만원이 되고요. 가장 인기가 있을 것 같은 M스포츠 패키지 6,790만원에 이노베이션 패키지를 추가할 경우 6,970만원의 선택이 가능하다. 여기에 뭐 시트벨트랑 M스포츠 브레이크까지 추가한다 그러면 7,070만원이 되는데 요거는 개개인의 차이가 있고요. 여기에 무광 그레이까지 추가를 하게 되면 7,300만원까지 20i로 선택이 가능하고요. M40i는 9,070만원인데 우리나라에 바로 나오는 게 아니라 국내에 바로 출시가 되는 게 아니라 한 8월에서 9월쯤 출시 예정에 있기 때문에 이 차량은 바로 선택이 불가능한데 이노베이션 패키지 60만 원을 더하면 9,130만 원이 되고 퍼포먼스 패키지까지 추가를 하게 될 경우에는 9,230만 원이 되겠죠. 무광 실버 옵션까지 선택을 한다 그러면 9,460만 원이 됩니다. 가장 많이 판매가 될 것 같은 라인업은 BMW G4 M스포츠 패키지에 이노베이션 패키지 정도 옵션 추가한 차량 이렇게 보여지고요. 흰색, 검정, 은색은 기본 컬러고요. 블루 컬러와 레드 컬러를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거기에 추가로 무광 그레이까지 이렇게 라인업이 펼쳐져 있다. 인테리어 컬러 같은 경우에는 화이트, 블랙, 레드, 꼬냑 이 네 가지 컬러인데 요 차량에 있는 게 꼬냑이에요. 꼬냑. 해외 리뷰를 봐도 거의 다 꼬냑으로 선택을 하는 걸 보니까 꼬냑 아니면 레드가 가장 많이 나갈 거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뜻밖의 뽐뿌예요. 저 같은 경우에도 이런 로드스터 스포츠카 그렇게 선호하지 않는데 미세먼지도 가득하고 보험도 비싸고 중고로 처분할 때도 세단보다는 좀 힘들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런 차를 한번 사놓고 4년, 5년, 6년, 7년 세컨카로 가져갈 때 오히려 가성비가 좋을 수도 있기 때문에 신형이 나오자마자 구매하는 것도 괜찮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뭐 BMW G4가 나오면은 또 오토소닉스 채널에 리얼한 시승기, 187cm인 제가 탈 수 있는 스포츠카인가, 단점은 무엇인가 이런 걸 한번 따져보겠는데 이미지와 해외 리뷰와 영상과 옵션과 가격 이 정도만 봤을 때는 정말 뽐뿌가 오는 진짜 갖고 싶은 그런 차량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특히 이번 모델의 디자인은 너무 남성적이기만 했던 BMW 디자인에서 조금 탈피한 것 같아요. 여성분들이 봤을 때도 귀엽게 볼 수 있는 그런 디자인이라서 아주 긍정적인 평가를 할 수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어쨌든 여기까지 이번 방송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대본이 없이 진행이 되다 보니까 중간중간 매끄럽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이 점은 양해를 부탁드리고요. 다음 방송에서 좋은 모습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토소닉스 채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